그동안 LTE 통신을 이용했을 때 드론 산업은 단순히 영상만 전송할 수 있었던 정도로 굉장히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또 기존 장비의 성능상의 문제나 단점도 있었는데요. 5G가 도입이 되면 이런 단점이 보완 가능하고요. 드론이 더 많은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관제 시스템은 기존에는 단순히 영상만 가지고 관제를 했었다면 앞으로는 영상뿐만 아니라 드론이 찍어서 보내주는 GPS 좌표 정보라든지 조종자에 대한 정보, 그 지역의 날씨나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고요. 보안상 건물 내의 시설 감시, 경호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G와 드론이 만나면 정말 많은 것이 가능해질 것 같죠? 길을 알려주는 가이드 드론이나 무선 통신 모뎀을 탑재한 인터넷 기지국 드론도 등장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드론이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하기엔 위험한 일을 대신 해줄 날도 오지 않을까요? 드론이라는 산업이 사실은 발전되고 있는 것 같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발전된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상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5G가 됨으로 인해서 드론이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업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좀 확대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VR 같은 어떤 컨텐츠 쪽인 실시간의 어떤 VR에 대한 컨텐츠 딜리버리 쪽이 활성화되고 이 VR과 이제 드론이 접목이 되는 그런 어떤 시대가 5G가 되게 되면 열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